이제 블록을 삽입할 때 기존에 인서트라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블록 팔레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더욱더 편리하게 블록을 도면에 삽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록을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뭐 현재 도면이나 최근 사용한 도면 아니면 특정 도면에 있는 블록들도 다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추가된 배치 반복 옵션을 이용해서 블록을 하나 삽입하고 또 다시 인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UI까지 조금 더 쉽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른 도면들에 사용됐던 블록들까지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고, 블록 팔레트에 블록을 뭐 특별히 추가하지 않더라도 블록을 생성하는 그 순간에 블록 팔레트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토캐드 2020의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블록 팔레트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그툴 팔레트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을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토캐드 2020에는 도구 팔레트 말고 이제 블록 팔레트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록 팔레트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뷰 탭에 팔레트에 이제 블록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제가 이 도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오죠. 기존에 이제 블록을 삽입을 하려고 하셨으면 기존에 이제 인서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셨을 때는 좀 지금처럼 이제 보기 쉽게 나오지 않아서 블록을 삽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블록을 삽입을 하실 때 지금처럼 미리 보기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블록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블록 클릭하고 그냥 원하는 삽입점에 한번 클릭하면 바로 삽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배치 반복이라는 이제 메뉴를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블록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익스플로드, 그러니까 분해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뭐 이동이나 뭐 편집 작업을 하실 때그 블록의 삽입점이라고 하는 스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라인을 실행을 시키고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그 삽입점이라고 하는 스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의 기준점을 스냅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의 기준이 어디인지 이제 블록의 기준에서부터 스냅을 잡는 요 기능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있는 블록들만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데, 이제 다른 도면에 있는 블록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도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다른 도면에 있는 블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면을 선택을 한번 해보면, 블록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냥 여기에서도 선택하고, 배치만 하시면 이렇게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그 캐드 채널 설문조사 링크가 있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꼭그 설문조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궁금하다고 요청 주셨던 기능들을 위주로 다음 시즌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설문조사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